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농심입니다. 이미 여름 8월부터 식품주와 관련된 리포트가 여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4분기부터 있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여름부터 나왔는데요. 최근 증시에서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특히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3% 이상 오르면서 31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판가 인상 효과로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4분기부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에 라면, 스낵 그리고 해외 법인의 합산 매출이 모두 증가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농심은 306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7% 넘게 성장한 규모이기도 한데요. 또 판가 인상 효과에 따라서 국내 탑라인의 4%에서 5%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내년에도 이 라면의 점유율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이 판가 인상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이겠죠. 여기 농심 주가는 현재 12개월 선행 PBR을 기준으로 했을 때 0.8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역사적인 밴드 하단에 있다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농심의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을 현재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현재 7,770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 넘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류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원재료 가격 등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현재 커멘트입니다. 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경쟁력을 기반을 했을 때 상반기 실적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이 악재성 이슈도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시작에서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이야기인데요. 홍나희 전 리우 미술관장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본격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블록대 방식으로 조금 현재 매각에 착수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일을 지금 도맡아줄 증권사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선 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사장의 SDS 지분 매각도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언론사 측에서는 삼성생명의 지분도 매각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5G 관련 사업은 순항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동에서 장비를 수주했고 또 어제는 베트남의 최대 통신사에 5G 장비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KT엔진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체 이 매출액의 3.9%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현지 법인의 매출이 2,463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1999년 미국의 시장에 진출한 이래로 약 22년 만에 이 사업을 모두 다 접게 된 겁니다. 일단 에스크로 예치금 부담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에도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KT엔진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KT엔진 오늘 주가 하락세 어느 정도까지 좀 하방 압력을 받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